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월고 저작거리 역사 문화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통진 도우부 구사 도입행렬이 있을 텐데요. 이 퍼레이드를 따라서 축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와! 이런 퍼레이드 또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에버랜드 가서? 아, 이분께서 이번 새로 부임하신다는 그 통진 도우부님이신가 봐요. 인물 너무 좋으십니다. 함께 손과 마음을 녹이며 저희는 이제 월고사롱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보시면 이렇게 백인의 벽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시민이 모두 함께 제작에 참여해서 관람자와 또 제작자를 따로 나누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의도하에 기획된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월고사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청 와! 네, 저희가 드디어 월고사롱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월고사롱은 월고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막걸리 체험도 하고 가끔 향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서 주물주물. 밥에다가 섞어서 여기서 이걸 막 이렇게 풀어지게. 잘 섞이게. 네. 2kg에는 이거 생수 2리터짜리 두 개 반 정도. 근데 아까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하나 더 조금만 더 넣고 자, 다 으깨주세요. 잘 섞이게. 이런 발효조 통이 있어요. 새로 나온 아주 좋은 통이 있어요. 막걸리 발효하는. 발효시키는 통. 이건 체험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뭐 정식적으로는 아직 그런 거 없고 저희가 이제 마을 지원 사업에서 행사할 때 1년치에 했는데 뭐 이렇게 아름아름 하시면은 해드릴 수도 있죠. 됐어요. 여기 그만. 그만하고 물어봐야 돼요. 네, 됐습니다. 아, 요거 기본 빼는 거예요. 이거 아~ 이게 있어서 이 통이 비싸요. 와. 소주를 잡고 알콜. 소주로 네. 알콜. 막아주는 거예요. 세균 침입. 세균을 못 들어가게. 이게 근데 원래 이 전문가들은 막 설명하는데 저는 대충 배워가지고. 아니에요. 아, 너무 신기해요. 2주 정도 숙성을 시켜야 발효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12월 1일 날 담가서 지금 3주째 됐죠. 이게 상온이니까 이제 좀 오래 놔뒀어요. 자, 이거는 개부적에 넣어주세요. 개부적에 넣어요. 5 정도 되니까 물 하나만 따서 이걸 이렇게 긁어서 넣을까요? 네. 일단 물 넣어서 바닥에다 넣어주세요. 네. 이 바닥에 있는 게 진짜 영양가예요. 아, 키스는 바닥에 씻어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놓으셔 이렇게 하실까? 설거지 안 해보셨구나. 물 좀 더 넣으세요. 네. 뺨 들어가는 거. 자, 여기 언니 직원들은 팍팍팍 문질러서 찌개. 네. 아. 네. 이제 찌개. 오. 체험 해봐. 야.
이게, 이게 무슨 느낌이죠? 알맹이가 빠락빠락 할 줄 알았는데 네. 아니야. 되게 죽을 만들어가지고 가루가 다 돼서 이게 지금 밥알인 거죠 원래는 찹쌀 이렇게 해서 밥알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시대는 거예요? 아니, 저기서 벌써 이미 사가지고 누룩하고 최대한 빼내는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손 여기서 물에서 닦으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흔들어 아. 자, 이거는 설탕 안 들어간 거. 마을 공동체 월코 살롱 화이팅. 네, 월코 살롱 화이팅.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딱 깔끔한 차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건강한 맛. 아, 김치전 주세요. 저는 여기다 한 명 조금만 주시고 나머지 가져가시든지 다 드셔요. 그래서 네. 여기서 모여 있죠. 아 거기 있구나. 비커. 아 이렇게 떠서요? 네. 아니 나는 까먹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너도 할머니들 술 준대, 니 왜 안 드냐? 걸렀냐? 오늘 아침에. 그냥 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하실. 어, 네. 사이. 시원한 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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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누가 완성! 네, 찹쌀로 만든 찹쌀 막걸리. 생각보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아이와 오셔서 조물조물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포시청, 와! 그래도 얼마야? 국수? 7개. 네. 자, 나 3개예요. 누나, 주리야. 어디서 먹어요? 저희가 지금 잔치국수랑 오뎅을 시켰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와, 맛있다. 눈 맞으면서. 야, 너무 맛있어요. 다 먹었습니다. 역시 인심도 넉넉하고 면도 탱탱하고 국물이 너무 진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뭐예요? 야채예요. 와 이거 먹어봐도 돼요? 네, 먹어도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몬드. 호두예요. 와, 이거 단호박이야. 이건 자색 고구마예요? 자색 고구마. 네네. 맛있다. 아, 이렇게 아예 포장을 해서 파네요. 강화 고구마. 맛있다. 아, 소고기 소스인가 봐요. 네. 뭐 되게 만드셔가지고 포장해서 파시는 건가 봐요. 네. 짜장이야. 어머, 잘 오세요. 여기도 너무 좋아. 이 짜장 맛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 네, 그러니까 많이 먹는 맛. 그죠? 많이 먹는 맛. 짜파게티 맛. 짜파게티 맛. 짜파게티 맛. 짜파게티. 그 맛이 뭔지 궁금해서 짜파게티. 짜파게티 맛. 맛있다. 익숙한 맛. 여기 너무 좋아. 맞아요. 어 이거 파 말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쵸? 너 이렇게 해서 파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파예요? 네 대파예요. 아, 이거 네, 이거는 네. 요리할 때 올렸다가 아, 예, 예. 써요? 아, 요즘 나오는 거예요. 아, 네. 7월에 넣고 쓰시는 거. 아, 괜찮다. 네. 이거 맨날 얼린 파만. 대파 두 단이고요. 어디서 하나 아이디어다. 말린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대파 두 단이고요. 이거 철고추 35. 이게 두 단이에요? 아, 네. 아, 좋네요.
6,000원. 아, 네, 어, 진짜요? 차로, 겨울에 차로, 네, 이거 우려먹게. 어, 그 빈자리 김포페이로 사시나요? 네. 김포페이로 사야죠. 오! 이렇게 월꽃 저작거리 축제 모두 둘러봤는데요. 다 같이 맛있는 간식거리도 먹고 축제도 둘러보고 또 같이 조물조물 막걸리 체험까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축제가 월꽃에 열린다는 점 모두 알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에는 다 함께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Yeah.